뇌를 연구하는 연구팀에서 아주 놀라운 결과를 도출해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모두 다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싶어요. 연구팀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스토리텔러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어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스토리텔링, 자기 이야기를 막 할 때 어떤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오느냐면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처럼, 그리고 돈이 생길 때 그 기쁨처럼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쾌감의 호르몬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시작하면 신나서 신명나서 얘기를 하고 또 하루에 수많은 단어들을 이야기하 편히 잠을 자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다 말하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데 삶의 과정에서 아빠 있잖아요.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 거예요. 있잖아요.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똥을 닦는데요. 외지가 없어요. 근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요. 껌딱지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고 나오면 좋을까요? 야야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지금? 뭐 껌딱지 똥물 닦어. 어디서 그래. 아, 개딱지 같은 소리. 너 어디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소리하면 너 병신치고 나간다. 어? 사실 예전에 우리 세대 위에 아버지들은 그런 아버지 많았죠? 그럼 애는 그때부터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늘인, 나의 하늘인 아버지가 나보고 병신 같은 말을 하고 있대요. 그렇게 말하면은 어디 가서 병신 취급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이가 발표도 못해요. 왜? 내가 발표하면 병신이라 그럴까봐. 그래서 아이는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싶지만 입을 다물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근본적으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입을, 내 마음을 닫아버린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움직이지 못하면 바로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면 슬픔증이 오기 시작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이런데요. 그래서 우리 노래교실에서 어찌 그리도 우울증이 회복되는 이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왜냐하면 우울증 걸린 분들이 정말 오셔서 회복하거든요. 두 알 먹던 분이 한 알 먹고 한 알 먹던 분이 안 드시고 제 손을 붙잡고 은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 노래 속에 나의 스토리를 묻히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나의 아픔의 스토리. 이 가사에다가 잘 비비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묻혀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아픈 마음이 회복이 된다고 저는 가만히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맞지 않나요? 맞다고 생각하신 박수. 네. 그래서 우리 노래교실이라는 자체가 이렇듯 롱런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노래교실이 많은 곳에 생겨있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이제는 치료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왕이면 좋은 노래교실 강사님이 뭔가 의미도 있는 이야기, 교훈적인 이야기, 즐거움도 있고 또 강사님이 노래를 잘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노래로 가슴 저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노래교실을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꼭 김양미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아무튼 잘하겠다 하시면 박수 주세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그냥 좋은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내 자신의 아픔이 녹아내리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노래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데 별로 듣고 싶지 않으면 저 상처 안 받거든요.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아니야, 뭔 노래를 부른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노래는 권민재, 박장현, 박창근이 부른 알고 싶어요.
감사합니다.